똑같아야 돼. 이제 이렇게 시작했네. 낚싯대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낚싯대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울어줘도 낚싯대 숭어 그냥도 잡아 그냥 부러지면 버려버리 낚싯대. 킹어드 잡는 판에 이 낚싯대로 강 올리는 거만 난 잡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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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막히네. 아, 네, 맞네. 봄에. 아, 뜬 채로 뜨셔야지. 아, 그게 올, 여기 다 왔거든. 뜯기는 거야? 사장님, 별채 꼭 사용하세요. 아, 들어 뽕 하려고. 지금 하여 옆에 빨리도 확 뜰락했는데. 앞에서 들어봐. 사장님, 수심 몇 미터 떠요? 네, 그 한. 뜬 채로 뜨는 거야? 4m, 5m, 한 4, 5m 들어야 돼. 4, 5m 들어가요? 네. 앞에도 나와요. 그렇지. 아. 아이고 사장님, 먹으러 하실래요? 아이고 아까비 오래간만에 잡았는데. 아, 그래요? 네. 간만에. 아이고, 저기도 고기 나온다. 엄청 많다. 야, 민영아. 민영아, 갖고 와. 야, 끌었다. 아버님 빨리 껴주세요. 아이 멈추는데. 아이고 그럼 제가 제대로 해드릴게. 아이 빠졌다. 아이 빠졌어요? 아 미치. 아이 내리야 내리지. 왜 차로 빠져야지? 너 걸어줍니까? 아, 오븐에 안 넣지, 이제. 꽃게를 위에서 잡으면 깨끗이 잡고, 연락하고, 지금 줄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올려오면, 오븐에 내가, 물에 담가서 있어, 그냥. 물에만 담가.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밤에는 한라카 어디 가야 되냐? 밤낚시요? 예. 여기서요? 예. 암정점도 좀 보여주세요. 아, 저분. 사장님, 암정점도 보여주세요. 카메라. 예, 암정점 한 마리 했습니다. 딱 보였어요. 예. 여기. 아, 그래.
미안테 승호야 미안테 승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승호 드릴게요. 네? 승호 드릴게요. 다 먹게요. 예. 살림방 어디 있어요? 승호 저기 있어요. 여기 갔다 와. 갔다 와. 여기 나와가지고 씻어야지.
너무 바쁘네. 물건이 올려서 타. 나무니까지 그냥. 얘는 딱 물고 있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예. 나는 그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안 쓰고 그냥 거는 거 거는 거 예. 대구서 잠도 안 자고 대구서 하시지 예. 대구서 시간 대구서 새벽 3시 많이 한 4시대
3시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 물 한 잔에 송어 한 마리 자라요. 자, 숭어가 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 사이즈 좋은데요. 오호, 이야, 이야, 야, 야. 오, 힘씁니다, 힘씁니다. 힘씁니다. 사장님 폼 좋고. 대박, 대박. 오호, 조심하세요. 낚싯대는 계속 채우고 계세요. 안 그러면 또 도망갑니다. 자자자자자자 조금 더. 어, 간다 간다 간다. 됐다 됐다 됐다. 아이쿠 아이쿠. 한 번 더 좀 쉬었다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배 들어오면서 숭어도 한 마리 들어오고 아주 좋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오늘은 이곳 고성 용암포 방파제에서 도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잡은 고기는 숭어하고요, 감성돔 이런 고기도 들어갔고, 특히 제 뒤에 계시는 대구에서 오신 조사님은 여튼 숭어 대박입니다. 게다가 막 병어까지, 그 귀한 고기 병어까지 잡았고요. 쏠쏠하게 손맛 보고 재미봤는데요. 또 욕심 부리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